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곳곳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28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요란한 소나기가 찾아오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기온이 쑥 올라 낮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하여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강원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소나기가 지나갈 텐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강원 아침 최저기온은 원주 22도, 춘천 21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속초와 동해 30도, 강릉 32도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7월 1일 토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 남부지역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릴 텐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주의가 필요한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20도에서 24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확대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당분간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수도와 우수관 등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고 침수지역 감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